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학생들. 한국 청소년들의 하루 학습 시간은 약 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. 성장기 아이들의 바른 자세는 집중력과 학습 능률을 높이고 성장 발달과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시험지 채점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로봇 공학자가 꿈입니다. 자동차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. 꼬마 과학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. 노벨상의 꿈을 향해 책상 앞에 앉는 순간 변신하는 책상. 이렇게 책상을 올리면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어요. 눈높이를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올라가고 목과 허리가 펴지면서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. 이 책상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. 아이가 고학년이다 보니까 학습량이 많아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이 각도 조절 책상을 사용하고 나서는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고든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. 책상 앞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죠.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잘못된 자세로 공부를 하게 되면 목의 위치가 정상보다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북목이라고 하는 척추 체형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. 매우 심각해질 경우에 골반이 삐뚤어진다든가 또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. 이동이 간편해서 일반 책상뿐 아니라 탁자, 식탁 등 필요한 곳에 올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매력 포인트. 편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림, 독서, 공부 등 활동에 맞게 5단계 각도 조절로 바른 자세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. 책상 하나로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허리도 곧게 펴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훨씬 즐거워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소나무나 편백 원목을 사용하고 코팅제와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은 친환경 제품입니다. 이 책상 같은 경우에는 편백과 홍성으로 만들어지고요. 특히 편백 같은 경우에는 비톤치드가 타수종에 비해서 4~5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와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.